디바이스 간에 이루어지는 페어링과 그다음에 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페어링과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 핀 코드, 그리고 본딩, 뭐 화이트 리스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어링은 보안 링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된 임시 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키는 연결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제는 유지가 되는데 저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결 시에는 재사용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 키를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다음에 버려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핀 코드 입력 방식은 이제 연결할 때에 저희가 핀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일치하면 암호화 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요 키는 암호화된 링크로 넘어갈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된 이 키는 재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set authentication이라는 명령어인데요. SA 그리고 콤마 다음에 이제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던 명령어들이랑 동일하게 쓸수 있는 커맨드 모드에서 쓸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BLE 링크 시에 사용할 그런 인증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뒤에 오는 그 숫자 옵션에 대한 건데요. 각 옵션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BLE 디바이스가 뭐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는 디바이스인지 아니면 뭐또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지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에 맞게 이 옵션을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은 당연히 디스플레이도 되고 저희가 번호도 입력할 수 있지만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뭐 이어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디스플레이는 기능이 없고 또 입력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의 특징에 맞게 해당되는 옵션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어링이 끝나면 쉐어드 된, 그러니까 공유하는 그런 보안 키를 저장을 해서 다음번 연결할 때에도 재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보안 관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본딩 시키면 저희 차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차에 딱 탔을 때 블루투스 키면 바로 연결을 딱 되고 아니면 매일 쓰는 그런 이어폰 같은 경우도 저희 스마트폰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바로 본딩을 이용을 해서 그런 동작들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본딩을 위한 커맨드는 다음과 같고요. 아까 한번 언급드렸던 LB 본딩된 디바이스들을 보는 리스트고요. 그다음에 뭐 B, U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본딩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언본드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필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활용도가 높다고 할수 있고, 또뭐 지정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어드버타이징은 다 그냥 무시하는, 받지 않는, 그렇게 또할수 있는 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의 기능입니다. 이제 BLE는 디바이스 간의 연결 시에 보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최대 8개의 디바이스를 본딩할 수 있게 디바이스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화이트 리스트를 사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들이 보내는 어드버타이즈먼트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결할 때 보안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면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핀 코드를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루풋인데요. 이게 이제 스펙상에 명시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스펙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 레이트, 그리고 이제 스루풋,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 레이트는
1Mbps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스루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처리량은 어떤 환경이냐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1Mbps라는 거지 실제로는 뭐그 안에 커넥션 인터벌로 인한 라디오 아이들 타임도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뭐 프로세싱 타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 1Mbps보다는 좀더 낮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설정을 위한 이런 커맨드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벌의 어떤 최댓값 그리고 뭐 최소값 그다음에 레이턴시, 타임아웃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맨 초반 저희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넥션 인터벌이 이게 짧으면 그만큼 이제 데이터 송수신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류 소모량은 아무래도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퍼럴이 센트럴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최대 커넥션 이벤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몇 번까지 응답을 안 해도 되느냐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좀 클수록,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횟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전류 소모는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은 링크가 끊어졌다고 판단하는, 타임아웃은 링크가 끊어졌다고 판단하는 최대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값을 짧게 설정하면 만약에 이제 두 디바이스가 그 통신 가능한 거리를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바로 디스커넥트가 되는 거고요. 이걸 길게 설정을 하면 커버리지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레인지가 밖으로 넘어갔는데도 좀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한동안 여기 설정된 시간만큼 기다리다가 만약에 다시 통신이 가능한 거리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통신을 이어가는 거고요. 여기 나가자마자 딱 디스커넥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타임아웃 시간을 짧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타임아웃으로 설정할 수 있는 레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000A부터 0C8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10ms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00ms부터 최대 32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 값에서 원하는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랭스 익스텐션은 이제 그 데이터의 길이를 데이터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길이를 확장을 할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이네이블 했을 때에 가능해지는 거고 이네이블 그러니까 셋을 안 하면 그냥 원래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명시된 것처럼 이 펌웨어가 버전이 1.28 이상 버전일 때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LE 기능을 사용하실 거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RN4870을 센트럴로 동작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앞에서 본 그림들 대부분 이제 페리퍼럴로 동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센트럴로도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좀 해볼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요 F 명령어인데요. 그래서 F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센트럴로 설정이 되어서 스캐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뒤에 이제 파라메터들이 있는데 얘를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뭐 디폴트 값이 이제 스캔 같은 경우는 375ms 스캔 윈도우는 150ms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스캔 인터벌 값이 스캔 윈도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어드베타이징에 대해서 스캔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X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이제 스캔을 중지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Use X command to stop on deep scan. 그래서 F를 눌러서 스캔을 시작을 할수 있고 X를 눌러서 이 스캔 명령어를 중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링크는 따라가시게 되면은 참고할 수 있는 예제 코드나 이런 가이드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쯤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LE로 연결해서 UART를 통해서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명령어로 LED를 켜고 끄는 그런 데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떤 시퀀스로 어떤 절차를 인해서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쭉 내려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픽 보드일 때 요거고, AVR 보드를 사용하신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마이크로칩은 이제 MPLAB 코드 컨피규레이터라고 하는 그 그래픽 기반의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줄여서 MCC라고 하거든요. MCC가 RN48 패밀리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RN4870 저희나 뭐78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면은 요 MCC를 활용하셔 가지고 훨씬 쉽게 개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RN4870이 클립보드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거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클립보드 형태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애드온 하셔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뭐 BLE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에 같이 사용하실 만한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림이고요. 구글 플레이나 뭐 앱스토어 이런 곳에서 마이크로칩 블루투스라고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보이는 요 아이콘,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실습 섹션 때 사용을 할 거고요. 미리 다운로드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요 사진들은 마이크로칩 BLE 모듈인 뭐 RN4870 그리고 픽테일 보드, 그다음에 이거는 픽에 BLE를 이제 장착한 픽 BLE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쪽도 뭐 71 픽테일, 그다음에 AVR BLE 이런 것들이 실물로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자료입니다. 픽테일 보드가 뭐냐면 이제 BLE 모듈에다가 뭐 GPIO나 I2C, USB, 뭐 UART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들이랑 그다음에 스위치 이쪽에 좀 작게 그려 있는데 스위치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나 뭐 테스트 하실 때에 바로바로 적용해 보거나 다루시기에 편하도록 디자인된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뭐 이거는 마찬가지로 MCU에 붙인 그런 MCU에 연결해서 RN487X를 탑재한 그런 보드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뭐그 참고하실 만한 개발하실 때나 뭐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이제 RN4870 픽테일 보드의 회로도입니다. 모듈에 장착된 어떤 USB 2 UART나 I2C, 그다음 뭐 시리얼 플래시, LED 이런 것들의 연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참고하셔서 회로를 구성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아마 보이는 화면은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유저 가이드와 데이터 시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셔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쪽으로 가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RN4870을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하실 때 뭐 참고하실 만한 그런 자료라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VDD, IO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저희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Do Not Connec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정도만 치고, 이런 자료들을 파워 전원부 쪽을 구성하실 때 예기치 못한 어떤 리셋으로부터 디바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487 안테나 관련된 얘기인데요. 안테나 주변에 그 구리죠, 카퍼.
커버가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저희 PCB가 안테나 프린트된 안테나의 위 레이어나 아래 레이어에 뭐 어디가 됐든 구리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신호의 간섭이나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마진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에어리어에는 커퍼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금속으로부터 뭐 최소 30m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건 또 4871이고요. 참고하셔서 회로를 구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저희가 알아봤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뭐 BLE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과 그리고 포맷 패키 포맷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스캐닝과 뭐 애드버타이징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커넥션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RN4870의 어떤 특징들이나 어떤 스펙상의 스루풋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들, 회로도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목요일 12월 23일 목요일 날 진행될 핸즈온 섹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론적으로 저 혼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실제로 그 RN4870 픽텔 보드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마이크로 칩 저희 블루투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설치를 해서 직접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실 내용은 저 보드가 있겠고 이 픽텔 보드를 샘플 신청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예, 요거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같이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어떤 형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핸즈온 섹션 시작 전에 미리 다운로드를 하셔서 설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칩 블루투스 데이터 앱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셔서 다음 주 핸즈온 섹션 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그럼 오늘 RTC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